이게 지금 UFC 선수 기다리기 때문에 UFC 모자를 쓰신 거죠? 아니 오늘 다른 모자를 빨아서. 다른 모자는 뭐였죠? 스파이더. 아 스파이더. 네, 원래 좋아하는 스파이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환영합니다. 아이고 환영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 베놈 가방 간지납니다. 베놈이요? 처음 받았습니다. 정품. 정품. 선물 세트. 저도 보여드려요. 저도 UFC. 기내식이 생각보다 좀 부실하더라고요.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는 조금 부실했다. 뭐 나왔어요? 아침에 괜찮던데. 괜찮았어요? 그냥 뭐 치킨 뭐 라이스 나오고 오믈렛 나오고 배고파서. 네,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UFC에 진출을 하게 된 UFC 파이터 이정현입니다. 말이 좋네요. 일단 뭐 거기서 소감을 영어로 하셨지만 이제 소감을 일단 드리겠습니다. 소감이요? 네. 소감은 솔직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. 너무 스스로 좀 이리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뭐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뭐 경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건 경기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거죠? 네네네 맞죠. 예.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. 일단 뭐 제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뭐 거기에 일단은 뭐 말에도 책임이 있듯이 뭐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거기에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팬분들이 뭐 당연히 실망을 하셨을 거고 뭐 제 스스로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이제 조금 멘탈적인 부분이 힘들었지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악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. 다행히 뭐 그래도 오랫동안 무릎이 계속 이제 골칫거리로 작용을 해와서 이걸 빨리 회복을 하고 다시 어차피 뭐 UFC랑 무대랑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매 경기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 골칫거리 빨리 좀 해결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모르고 계셨잖아요. 네네. 그런데 그 숨기고서 경기하실 때 좀 뭐랄까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건 힘드신 건 좀 없었어요? 부담감보다는 그냥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조금 제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. 뭐 주짓수적인 훈련이나 레슬링적인 부분을 많이 일단은 하면 왜냐 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면 진짜 시합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. 근데 뭐 제가 뭐 이만 좀 자만이었던 것도 있고 그래도 충분히 다 1라운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스스로한테 많이 아쉽습니다. 그러면 솔직하게 이자의 레슬링이 어땠습니까? 생각보다 좀 질기고 생각보다 그 뭐 틈이 잘 없더라고요. 네,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인정합니다. 그럼 뭐 좀 할 때 좀 힘드시거나 그런 부분 없으셨어요? 경기할 때요? 네, 경기할 때. 뭐 일단 모든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마음에 다 안 들으세요. 경기를 저는 아예 볼 생각도 없는데 뭐 일단은 코치 형들이 나중에는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보면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최대한 뭐 수술부터 하고 더 뭐 하나의 뭐 흠이 없는 몸 상태로 좀 빨리 돌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서 이제 재활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넉넉하게 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야 되잖아요. 네네.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? 한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6개월 재활하고 한 10월 달쯤부터는 시합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하는데 빨리 수술을 하고
어찌됐든 재활을 최대한 잘해서 아주 제 스스로도 좀 예,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시합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들은 얘기는 딱히 높고요.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그 미국 가서 이제 훈련을 할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 제가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오갔거든요. 그래서 수술만 하고 나면 앞으로 뭐 미국 훈련이라든지 뭐 시합을 잡아주는 것부터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거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몸 상태만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팀이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는 건가요? 아니 정해졌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알아봐주기로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미국 훈련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 해결이 돼서 와서 그냥 뭐 수술하고 나면 뭐 몸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훈련 준비하고 뭐 해외 캠프 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빨리 경기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다 됐네요. 네네, 이제부터는 뭐 네,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그 누구지? 그 여자 아나운서 누구지? 뭔 해설한 사람? 로라센코, 아줌마, 예쁜 아줌마. 네, 그 로라센코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뭐 좋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. 이번에 또 해설하면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그 얘기 듣고. 그래도 그 호텔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고 영어만 좀 잘했으면 몇 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엄청 반갑게 인사해줘서 다음에는 영어에도 좀 더 공부를 좀 해서 몇 마디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끝나자마자 바로 영어 인터뷰하셨죠? 아 그거는 아 정말 화제입니다. 화제 많이 화제죠 기자님. 예, 화제가 됐습니다. 이게 제가 원래 이게 생각했던 건 1라운드 딱 끝내고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계획도 안 됐는데 뭐 어찌됐든 뭐 준비한 건 준비한 거니까 일단은 뭐 이야기한 거고 뭐 이런 뭐 그렇지만 굉장히 어디 숙 뭐 구려도 있어요. 근데 뭐 앞으로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냥 밋하게 내려온 것보다는 뭐라도 뭐 욕을 하겠지만 근데 뭐 결국에는 경기로 뭐 UFC에서 지명을 한 경기씩 나가면 되니까요. 네,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스로 부끄럽긴 하지만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은 안 봐야겠습니다. 이불킥이 될 것 네? 같기는 한데 이불킥 이불킥 많이 넣어요. 아니 근데 그 계획 자체는 네. 진심이잖아요. 네, 벤 맞죠. 예. 예. 그 다음에 누구였죠? 토프리아. 아, 일리아 토프리아. 예. 그 다음에 맥살로이, 로커노프스키. 이불킥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. 아, 큰일 났네. 안 봐야겠습니다. 경기는 봐도 인터뷰는 안 봐야겠습니다.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올라왔던 또. 아, 진짜요? 어쩔 수 없습니다. 받아들여야죠. 근데 뭐 아까도 뱉은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스스로한테는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또 사실은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파이터면 네네.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뭐 이번에야 뭐 말을 제가 못 치겠지만 이게 또 뭐 무릎이라는 부상을 또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기력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냥 킥 자체를 제가 아예 못 썼고. 뭐 레슬링적인 움직임도 솔직히 거의 아예 못했으니까 그냥 주먹으로만 경기를 풀어나간다 생각하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부터는 이 선수도 뭐 킥도 있고 뭐 다양한 공격이 옵션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한 경기 한 경기 뭐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만 훈련할 게 아니라 더 이제 강한 그런 큰 물에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더 강한 환경에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수들 더 높은 레벨의 선수들이랑 많이 훈련을 하면서 몸을 섞으면서 또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흡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. 다음 경기 때부터 또 지켜봐 주십시오. 지금 하면 제 자신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 자존심에만 좀 이제 조금 흠이 많이 났을 뿐이지 근데 그 부분도 회복하고 준비하면서 또 제 스스로 발전하는 거를 과정을 느끼다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저한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. 네 경기 계약입니까? 다섯 경기. 다섯, 아, 이번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? 아니면은, 앞으로 다섯 경기? 근데 제가 알기로는, 이거 포함하지 않고 다섯 경기 말고. 그래서 어차피, 뭐, UFC라는 기회가 이미 저한테 왔고, 다섯 경기 계약이라는 게 왔기 때문에, 네,
앞으로 제 경기를 계속해서 많은 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흥미로운 선수가 될 겁니다. 주먹에 이제 레슬링 훈련도 못했는데 주먹에 펌핑이 와가지고 주먹은 주먹대로 못 쓰고 이제 다리는 또 스텝이 안 움직이니까 또 스텝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제 영향력 부족이었죠? 네? 아이 그건 뭐 그거니까 근데 이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이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큰 노력보다는 지금 그걸 의학이 될 수도 있죠. 약으로 삼아야죠. 킥을 전혀 못 썼던 거죠, 그러니까. 네네. 그런 때문에. 킥을 차면은 불안해서 이게 덜렁거리고 그러면 차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. 차다리 최대한 그냥 안 쓰고 주먹으로 풀어나가는. 아니 그런... 8강전 하기 전에도 이제 많이 안 좋았잖아요. 8강전 하기 전에 제가 안 좋았고 좋아지긴 좋아진 거예요, 네, 조금이라도. 네, 왜냐하면 재활을 계속하면서 주위의 근육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. 이제 안정은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막 로우킥을 찬다든지 이럴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?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변명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뭐 앞으로가 또 중요하니까 경기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생각. 그렇죠. 보여주면 되니까 뭐 다음 경기 때 똑같이 뭐 킥도 안 쓰고 주목을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그냥 뭐 거의 딱인 것 뿐이지 다음 경기 때 달라진 모습 아직 안 보여준 무게가 있으니까 네, 그 부분에 제가 집중하고 있어요. 아 모자도 잠시만요. 좋습니다. 하나 둘. 다른 포즈 뭐 있을까요? 뭐 어깨 넘어는. 네, 좋습니다. 하나 둘.